리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스타크 2022 로얄 로더스. 와, 승자전도 그렇고 진짜 이런 게 대회죠. 모든 선수들이 예상했던 우승 후보를 떨어뜨리고 일단 한 번 더 경기하세요. 네, 이렇게 용훈동이 승자전에서 결국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회라는 건 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연습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미 한번 겪어본 걸 또 대회에서 겪으면은 또 내성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잘 풀릴 수 있거든요. 예.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패자전 이제 탈락하는 팀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징 거부 앞서서 휘두르기에게 사실상 좀 무력하게 패하고 패자전으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항상 대회 때 먼저 말씀드린 게 가장 첫 경기가 떨리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혹시 몸이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전 시즌 우승팀이니까 더 보여줄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또 이 기대감을 이 에이징 커브는 사실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이 패자전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선수가요. 뭐 우승하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저축한 다음에 저는 군대 갑니다. 이렇게 예 군바 짠한 각오를 보여줬고 사실 스트라이커로 얼마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 에이징 커브고요. 상대하는 신보넬라 퍼샷. 이 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진짜 신보넬라 퍼샷은 4강에 올라간 용운동에게 패한 거라서 네. 그럴만했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 보여줘야죠. 지금 현재 B그룹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팀 역시 워로드 홀리나이트로 케어를 해준다고 건슬링어 풀어주는 플레이가 아까 너무 잘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플레이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나와줘야겠죠. 그쵸. 뭐 일단은 앞선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그 기세를 이제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패자전에서 디펜드 챔피언 이기고 최종전에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보넬라 퍼샷은 홀라, 건슬, 워로드 요 조합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에이징 커브가 원래 들었던 버서커 바드 스트라이커 이 공격적인 조합으로 이건 충분히 싸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워로드 홀리나이트 자체가 일단 버서커가 붙어서 싸우기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건슬링어가 혼자 있을 때 스트라이커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걸 이미 16강에서 충분히 보여줬던 태풍 선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히트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히트하면 버서커. 근데 그 힘이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쵸.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네. 역시나 버서커를 나오네요. 꺼내 들었죠. 네, 나오네요. 나오네요. 버서커, 바드, 스트라이커. 이거 에이징 커브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조합이에요. 네. 베스트 조합이기 때문에 예상은 했겠지만 신보넬라 퍼샷이 예상 이상의 딜이 나온다면 이거 건슬링어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에이징 커브는 바라고 이 조합을 꺼내 든 거고 그러면 신보넬라 퍼샷 볼까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홀라 건슬 워로드입니다. 가장 키는 그거예요. 우꾸꾸 선수의 딜이 나오느냐. 그쵸.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풍 선수가 분명 마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나 이 히트 선수의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댐감 메타에서 이 버서커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댐감이 걸려도 그냥 딜 스킬 자체가 많으니까 뚫어버리잖아요. 댐감이 뭐야 이러잖아요. 네. 그쵸. 먹는 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히트의 16강까지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데미지량을 자랑했었거든요. 평균 스탯이 평균 피해량이 47만 1000이었어요. 예, 그 평균치가 사실 오늘 육공 선수의 블래스터가 아니었다면 그 딜량에서 가장 높은 이점을 차지해서 히트 선수가 여기에서 또 새로운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신보넬라 퍼샷과 에이징 커브의 패자전 첫 번째 세트입니다. 상대 건슬을 물기 위해서 에이징 커브에 똘똘 뭉칠 거고 신보넬라 퍼샷은 그런 건슬을 잘 케어하면서 으꾸꾸 선수가 딜을 넣어야죠. 네, 이렇게 좀 버서커 있을 때는 그냥 순간 뭔가 버프 받고 바드 버프 받고 버서커가 딜 집중하면 워로드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히트 앞잡 쳐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히트 방해해주는 건 좋은데 태풍이 그러니까 내일 싸우면 이게 내가 잠시 가자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뒤쪽에 서로. 광어는 샤오를 서포팅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히트 선수처럼 오르드 잡자라고 들어가려는 예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태풍은 다운이 한번 빠졌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들어가면서 최대한 이 히트 선수가 넘어질 때 뭐 딜이 연계되지 않도록 네, 딜러를 묶어주는 2대1 드리블. 이게 또 태풍 선수의 장기거든요. 그렇죠. 둘이나 묶어놓고 예. 그 다음에 쉴드러가 그러니까 노출이 되죠. 쉴드러 선수가 처음 물릴 때는 보호막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 잘 히트 들어갔어요. 자, 일단은 야금야금 근데 각성기 홀리나이트 지금 아. 시포니아는 지금 막각성기예요. 그러네요. 턴 소모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서로 부딪힌 거라서 그쵸. 이거 한 명이라도 킬이 나오는 쪽이 손해입니다. 예, 서로 맞불이에요. 초반부터 균형이 무너지기 싫은 건데 아 그래도 그 안에서 쉴드러가 진짜 모든 걸 다 맞아주고 있습니다. 어 광어가 잘 묶었습니다. 워로드를 레더스톤 어 이러고서 레더스톤. 이러고서 히트가 이러면 너무 물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긴 하거든요. 태풍이 왔어요. 자 일단은 방금은 그래도 히트 선수에게 딜 집중이 잘 들어갔죠. 고립되면서 그동안은 윈드블레이드를 무는 데 썼는데 일단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역시나 태풍이 둘 묶고 있고 박석기 스타요. 우쿠쿠가 못 보거든요 상대를. 아 태풍 빨라. 태풍 빨라요. 네오경 들어가고 아 우쿠쿠 인사 상태로 만듭니다. 쉴드로도 마찬가지. 오! 우쿠쿠. 네 그래도 지금 타이밍 더블킬 타이밍 더만 안 나오면 돼요. 혹시 더 안 나오면 되고 그렇죠. 상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와. 네 하나 주고 둘 데려가는 에이징 커브. 그래도 우쿠쿠 선수의 마지막 라이플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아니 저는 이거는 좀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와 태풍 선수 끝까지 물과 넘어지네요. 혼자잖아. 네. 마치 대장전을 하는 듯이. 어, 외롭지? 이렇게 태풍! 조풍각 또 잘 물어줬고 예. 드리블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러니까 히트가 풀려서 우쿠쿠 잡으러 가죠. 민첩팔색경으로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둘 같이 묶어요. 맞았고요. 에이지 스트라이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갈고리 끌려오긴 하는데 뭐 아파 붙어보자 한 건가? 이런 에이. 느낌? 자 광시공과 율법 지금 같이 빠졌거든요. 이 타이밍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시보넬라 포샷 속에 걸릴지 걸로 보였는데 아 약간 태풍 선수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빠져나왔어요. 다시 풀렸습니다. 네. 네 명 한번 팡 찍어주고 히트 나선의 추적자. 어 이거 못 들어왔기 때문에 우쿠쿠가 그대로 2대1로 물릴 수 있거든요. 광어 선수 뭐 수호해요. 타이밍도 좋았죠. 아 귀찮네요. 아직도 다 떨쳐낸 게 아니에요 우쿠쿠는. 전국 깔려있고 쉴드를 그래도 시보델라 퍼샷 두르고 있습니다. 아 일단 쉴드로 선수가 그래도 우쿠쿠 선수 살리기 위해서 마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는 있는데 네. 아 이게 체력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 문제는 사람만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어. 추가적인 딜이나 교전이 안 됐어요. 야 그래도 여기 꽤 폭트 모드로 딜을 또 태풍이 넣는 모습 그 네, 쉴드로 히트가 넣는 모습 나왔고 아, 쉴드로 아파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우쿠쿠가 콤보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1대1이라서 와 자꾸는 마지막에 안 들어갔죠. 네. 어 이거 지금 아,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 와 지금 분노 메타인데요? 어 지금 약간 어디서 뺨 맞고 와서 여기서 화풀이 하는 느낌인데요? 네. 에이징 아, 커브가? 휘두르기에 맞긴 했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 플레이에 더 집중하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원래 잘하던 게 이거거든? 네. 네 이걸 또 보여주네요. 태풍 선수의 진짜 끊임없는 이 질주가 그쵸. 판을 흔들어버리고 나머지 히트 선수가 한 명만 불자 해서 집중적인 포커싱이 있었습니다. 사실 태풍 선수의 스트라이커가 이미 보여준 바가 있어요. 계속 내오경으로 움직여 다니고 빠르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를 물고 뭐 초풍각, 월삼각 막 이렇게 올려주고 한 이게 태풍 선수의 주요 특기인데 그게 드디어 나오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분명 이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도 태풍 그리고 히트 선수를 막기 위해서 쉴드로 선수가 좀 활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아 이게 양쪽 마크가 안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게요. 뭐 그래도 뭐 인상적인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쿠쿠 선수의 마지막 뭐 집중력이라든지 예. 야 근데 워낙에 에이징 커브가 빠르게 또는 아프게 때리니까 결국 맞다가 끝나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쿠쿠 선수도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1대1 상황이 됐을 때 태풍 선수를 쓰러뜨리기 위한 딜 집중이 있었는데 마지막 샷건을 피하면서 이게 딜로스가 이어졌고 태풍 선수 그대로 살아서 여전히 가운데서 잘 싸워냈죠. 네. 샷건이 한번 빗나가면 사실 그런 것들도 내내 우쿠쿠 입장에서는 그게 딜로스일 텐데 그 맞아주지 않았던 에이징 커브. 그래, 우리가 전 시즌 우승팀인데 이대로 패자전에서 탈락 이건 말이 안 되지. 에이징 커브 약간 화났네요. 네, 그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도 좀 와 지금 태풍 선수 네, 딜량이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히트 선수와 광호 선수는 약간 쉴드로 선수를 좀 때렸다면은 태풍 선수는 우쿠쿠 선수와 이 홀리나이트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를 때렸거든요. 그렇죠. 우쿠쿠 선수의 딜량을 보면 이 진짜 건슬 입장에서는 엄청 아쉬운 딜량이에요. 네, 쉴드러 선수가 그러니까 우쿠쿠 선수를 계속 살려주려고 갔는데 우쿠쿠 선수가 살면 뒤에서 이제 때릴 차례가 와야 되는데 또 피하고 있어요. 그만큼 네. 딜로스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인데 태풍 선수는 모든 로스트아크에 나와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나오면 PVP만 들고 파는 네, 아. 전 캐릭이 다 있는 개인 방송하는데 이제 가보면은 그 스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PVP의 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라이커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 구도에서 히트 선수가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은 맞는데 그럴 때 태풍 선수가 안 보이는 데서 역할을 다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살려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건슬 뭐 포커스샷 같은 경우 잘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히트 선수는 잡아냈는데 여기에서 태풍 선수가 체력 낮은 사실 둘은 당연히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그래도 홀리나이트인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그냥 3킬까지 바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아? 아 근데 뭐 원래 홀라가 저렇게 체력이 없었나? 네. 홀리나이트지만 일단 에이지 커브니까 태풍 선수니까 화 좀 났었거든요. 아 맞으면서도 아마 좀 어이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순간적인 폭딜이 들어왔습니다. 신보넬라 퍼샷과 에이징 커브 두 번째 세트에 임해야 되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네,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동안 이겨왔던 선수들이 경기를 보면 이겼으니까 그대로 밀겠다라는 판단이 주를 이뤘는데 네. 에이징 커브도 그 분노 메타를 그대로 살려서 이어갑니다. 네, 사실 에이징 커브가 그렇게 이렇게 막 캐릭터 폭을 넓히면서 다양하게 꺼내드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거 역시 뭐 신보넬라 퍼샷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 더 좀 힘들 것 같아요. 같은 조합인데 1세트를 이제 패배했으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초반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전략적인 그런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태풍 선수를 좀 멈춰야 돼요. 네. 어떻게 멈추게 할까요? 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아니 이게 2대1로도 네? 태풍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오히려 딜 교환을 이득을 보니까 아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공부 잘해야 된다. 네. 어떻게 잘하냐고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태풍 선수를 멈추는 방법을 알았으면 제가 저기 앉아서 같이 멈췄겠죠. 아 그렇구나. 그게 안 되니까 여기 그럼요. 예예 네. 예, 맞아요. 아, 그만큼 정말 태풍같이 몰아친 예, 태풍의 위력 이번에도 나올지 지켜보고요. 반대로 신보넬라 포샷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쿠쿠의 딜량을 더 좀 올릴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끌어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아까부터 태풍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팀 구성의 스피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워로드 자체가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갈고리가 빠졌을 때 그때 태풍이 들어가면 건슬링어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건슬 입장에서는 예, 그 눈 떠보고 정신 차려보고 태풍이 앞에 와있고 서곡! 뒤에서 그래도 지금 서브팀 계속 들어갔죠. 히트 계속 노려요. 갈고리는 끌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력점 레드더스트 히트에게 들어간 딜이 모두 다 우쿠쿠 선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솔로 네. 딜이었습니다. 예. 우쿠 선수도 지금 일단은 딜을 스킬 각성기? 이거 불려고 하는 판단인데 자, 심포니아까지 지금 같이 맞춰서 써줬습니다. 예, 알리샤노 스의 심판을 먼저 쓰면서 싸움을 거는데요. 한때 셋이 뭉쳐 있습니다. 근데 먼저 꺼지거든요. 먼저 그렇죠. 걸어준 만큼. 갈고리도 끌어오지 않았고. 실드로 너무 구석이에요, 지금. 뒤로 빠져나가도 딜 맞습니다, 이러면. 광원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행진곡을 던졌고. 피니시 잘 들어갔습니다. 네, 빠지면서도 뭐 광시곡으로 케어는 있지 않았고요, 광원. 네. 그래도 버스트 캐논. 써주는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버서커 지금 다 바라보면서 율법 갈리는 것도 피했고요. 야 이번에는 그래도 태풍을
쉴드러 선수가 꽤나 마크를 해요.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이 좀 공격적인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예? 그래도 1대1 강 나왔죠. 우꾸꾸꾸꾸! 히트는 그 사이에 아직은 버티고요. 우꾸꾸가 살 수 있습니까? 어, 우려! 쉴드러! 자, 각성기! 아! 화사카 퓨리! 아, 지금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우꾸꾸를 잡으니까 하다가 이거 어차피 잡히니까 그냥 반대 민속을 노려버렸어요. 히트와 광어, 아 그리고 태풍. 자, 포커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피리시! 히트는 에이징. 어, 쉴드러 선수가 이거 한 번에 못 끝내거든요. 네. 광어 선수가 그래도 체력이 좀 있었는데 한 번 포커싱 됐을 때 이렇게 체력이 나간 거거든요. 아, 약간 아 이거 바드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죠. 그리고 이게 광어가 그러니까 약간 뭐 미끼를 던져주는 네.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 타이밍에 뭐 일단은 뭐 태풍 선수도 공격기가 빠지긴 했어요. 히트는 이제 한번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하고 노려봤는데 보호막 때문에 살았고요. 아, 광시국. 광시국 타이밍 정말 좋았죠. 네. 그리고 대신 쉴드러를 랜더스 붙이고. 아, 아 마무리까지 태풍. 아, 태풍 선수 지금 뭐 드리블하다가 어 아군 포커스 맞춰주는 때 같이 뭐 예. 이로운까지 해주고. 아 그리고 광어가 절구를 때마침 계속 깔아줘가지고 히트 아직도 살아요. 히트 시간 더 끊면 이거 신보넬라 포샷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이라도 빨리. 아 근데 태풍 때문에 지금 거리 멀어진 거 보세요. 태풍 때문에. 예. 약간 예 기회일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어 샷건 드리프트에 들어가면서 어 근데 이제 또 방치에 돼서 아 광어의 네. 체력은 뺐습니다만 아, 심판의 창이 어 이거 광어는 일단 아니 이것도 광어 선수가 버텼어요. 네, 네 일단은 이제는 행진곡 광어까지 가야죠. 예예 예. 차라리 이게 나아요. 에이징 터프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 턴 더 이제 뭐 태풍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스킬볼 금방 보니까 네, 다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응국고의 체력을 빼놨다는 게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태. 네, 율법 빠졌어요. 율법 빠졌어요. 태풍 또 뛰어들어갔습니다. 아. 둘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합류. 아 이거 광어 와. 선수가 아까부터 너무 낚시를 잘하고 있어서 우쿠쿠 선수 들어갔다가 또 히트의 서포트에 말렸거든요. 아니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태풍이 계속 둘을 묶어놓고 이쪽에 2대1 싸움할 때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쵸. 딱 그러니까, 처리 그러니까 진영을 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 둘은 그냥 왼쪽으로 자기 진영 쪽으로 빼게 만들고 네. 본인은 그 타이밍에 3대1 구도를 만들어버리니까 시간이요! 4대2인데 아. 태풍이 살면 그래도 4대3 아니 에이징 커브! 자 일단 히트 선수까지 잡았고 태풍 선수 체력을 거든요! 예. 잡은 시간이 자 근데 역시 아직 시간 끝납니다! 에이징 커브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에이징 커브다! 예. 에이징 커브의 정체성 태풍의 스트라이커 그리고 버서커 히트 선수의 데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광어의 케어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히트 선수의 버서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이 쏠리면 잠시 태풍 선수를 잊게 되는데 그 태풍 선수가 그때마다 와서 케어를 하고 또 한 명씩 데려가다 보니까 자꾸만 2대1, 1대1 싸움 구도가 깨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 이거는 신보넬라 포샷 입장에서는 계속 좀 억울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태풍 선수가 일단 둘을 묶어요. 그리고 뭔가 쉴드러 선수가 이제 그 다른 둘을 같이 똑같이 태풍 선수의 역할처럼 묶으려고 하면은 반대로 뛰어와서 3대1을 만들어버리니까 네. 아, 이 타이밍에서 결국에는 이 태풍 선수의 이 판단과 기동력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워낙에 스트라이커가 이동기가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상대를 좀 이렇게 뭐 힘들게 만드는 이런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진짜 깔끔하게 넣어주는 왜 태풍 선수가 가운데 있는지 이게 느껴지네요. 정신적 리더 그리고 뭔가 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어 선수에게 계속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게 바드물자라는 신호가 나올 때마다 자꾸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볼까요? 이번에는 히트도 데미지 꽤 몰아넣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히트 선수도 견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데스를 한 만큼. 하지만 태풍 선수는 이게 사실 최전선에서 어그로를 끌었는데 받은 피해량이 네. 거의 뭐 딜러
뭔가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받음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태풍은 저 정도면 안 맞았다고 봐야 돼요.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뇌호격으로 상대를 물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빠질 때 무빙기로까지 사용하면서 기동력을 올려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태풍의 스트라이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스트라이커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패자전 두 번째 세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서로 간에 캐릭터의 변화가 없는 채로 그대로 싸웠기 때문에 신보넬라 포샷도 알 거예요. 태풍이 어떻게 뛰어들어오는지. 근데 알고도 못 막았어요. 그렇죠. 아까 결과적으로는 좀 전략도 어느 정도 본인들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역으로 태풍 선수를 좀 고립시키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기동력 때문에 안 됐어요. 네.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초반에는 실드로 선수가 꽤나 태풍을 묶어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계속 그럴 순 없죠. 확실히 아웃복서처럼 때리고 빠지고 도망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묻히고 하는 속도는 신보넬라 포샷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네. 레드더스트, 소드스톰 이런 거 맞으면서 특히 레드더스트 맞고 데미지 받으면 더 아프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네, 태풍 아래쪽에 보고 전체력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태풍 선수의 이게 사실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배마랑 스트라이커랑 큰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배마는 조금 덜 아프게 맞는 대신에 난이도가 스트라이커보다는 쉬워요. 네. 근데 스트라이커는 안 맞으면서 이렇게 판정 승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 역시 POG 태풍이고요. 노데스! 아, 0! 저 가운데 숫자 그리고 압도적인 처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도 두 번째 세트에 3-0이었거든요. 처치는 네. 3이고 이제 사망은 하지 않았던 그런 운영이 너무 돋보였던 한 판이었습니다. 얼마나 상대 입장에서는 괴로웠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태풍 선수가 들어와서 막 다운시키고 막 딜로스 만들어내고 하니까 태풍 잡자, 태풍 잡자 아마 이 소리를 계속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태풍이구나. 전 시즌 우승팀의 멤버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정말 엄청난 인상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이 플레이를 보고 긴장하는 팀이 이제 휘두르기가 되겠습니다. 네, 휘두르기와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리매치 마지막 경기에서 펼쳐집니다. 일단은 진짜 최종전의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주요 장면들 또 물러가죠. 네, 오히려 저렇게 전투가 깔려있는 타이밍에도 노려야 될 그 사냥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는 한 번씩 더 싸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두 명을 마크하면서 나 좀 봐라봐. 나 어때? 이러면서 계속. 그쵸. 결국에는 태풍 선수는 이 게임 내 역할이 관심이 필요한 선수거든요. 상대 적군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네. 근데 그게 워낙 잘 통했고 결국 에이징 커브가 최종전까지 살아갑니다. 자, 이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징 커브와 휘두르기와 에이징 커브의 리매치! 안타깝게도 두 팀 중에 한 팀만 4강에 올라갑니다. 앞서서는 에이징 커브가 압도적으로 좀 패한 경험이 있고 휘두르기가 본인들의 실력을 다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